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봄철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녹즙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산책을 하다 보니까 쑥이 막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이 쑥은 진짜 너무나 좋은 우리의 보양식보다도 더 좋은 아주 식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봄에 가장 좋은 녹즙 중에 하나인 이 쑥을 이용해서 녹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 쑥은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고요. 이 우리 몸속의 나쁜 기운을 다 뽑아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쑥을 바탕으로 해서 맛을 더 첨가하기 위해서 사과랑 같이 녹즙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이 쑥을 먹으면 배 아픈 것이 금방 나아요. 그래서 이 쑥즙은 어떠한 즉 녹즙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건강에 이로운 식물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사과에 그 좋은 성분인 그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죠. 구연산. 사과엔 그런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쌓여있는 피로물질을 금방 독소를 해소시켜가지고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또 사과예요. 그래서 봄철에는 자칫 피로로 하기 쉽고 병든 닭처럼 돌기 쉽고 그런 환절기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쑥과 사과를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그 효능들을 같이 둘이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피로 회복에 좋고 저항력이 강화돼요. 이 쑥이 이 추위를 이겨내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저항력이 엄청 강한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피로 회복과 저항력에 좋은 사과와 쑥, 쑥과 사과를 같이 갈아서 그 즙을 먹는다면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녹즙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쑥과 사과를 가지고 쑥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니까 요구르트로 맛을 좀 더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사과의 단맛도 있고 쑥의 향긋한 향기도 있고 굉장히 맛이 달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쑥이 요즘 쑥이 너무 연해요. 요즘 이 쑥을 많이 드시면 냉체질인 사람들은 몸이 참 따뜻해지고 이 피부도 참 좋아지거든요. 단오날, 음력 5월, 5월까지의 쑥은 독이 없어요. 생즙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쑥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맛도 굉장히 좋아요. 쑥이 많은 한 줌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나리와 양배추를 이용한 주스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나리와 양배추를 같이 혼합해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면 혈압이 낮춰지고요.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녹즙이라고 합니다. 미나리의 효능을 보면요. 미나리가 독특한 그 향기가 있죠. 봄에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혈압 강화도 하고 해열, 진정작용, 또 일사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미나리는 카로틴이나 비타민 B2, 칼슘, 철 등이 이렇게 풍부함으로써 우리의 체력 향상에도 엄청 좋은 식물이 바로 미나리라고 합니다. 그 양배추는 위장장애에 있는 분들이 장복하는 식품 중에 하나죠. 양배추는 당장제로 유효하며 그 당뇨병 환자가 양복을 하면 참 좋다고 과음한 그 다음날에 양배추 수프를 먹으면 위장을 보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나리와 양배추를 같이 혼합해서 즙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당뇨병 환자에게,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효능을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양배추와 미나리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녹즙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만 넣으면요. 맛이 없어요. 맛있는 요구르트랑 같이 하시면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건강에도 돕고 그리고 양득의 효능이 있을 것입니다. 요구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달달하면서 거부감이 없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봄에 먹는 녹즙으로서 아주 좋은 재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샐러리와 당근입니다. 그 샐러리를 제가 피클로 엊그저께 담아놨는데요. 그래서 생줄기가 없어가지고 피클 담은 것을 옆에다 한번 비치해 놔봤습니다. 당근은 녹황색 채소로 굉장히 그 눈에 좋은 품이고 여러가지 효능이 유명한 게 바로 당근이죠. 샐러리는 바로 루테인 유명하죠. 요즘 뭐 눈에 좋은 그 성분인 루테인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당근과 샐러리를 혼합해서 이렇게 녹즙을 주스로 만들어 먹는다면 눈의 피로가 없어지고 감 기능이 강화되어 된다고 해요. 감과 눈도 굉장히 관계가 많잖아요. 샐러리는 간에 아주 간의 작용을 도와주면서 지방간이 안 되게 이렇게 도와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샐러리라고 그래요. 봄을 맞이하여서 간이 약하면 피곤도 빨리 오거든요. 간과 눈에 피로를 덜어주는 이 샐러리와 당근도 같이 혼합해서 이 봄을 맞이하여 녹즙으로 드신다면 건강에 아주 좋은 녹즙이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봄철이 되면 봄을 타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겨울을 지난 이 야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건강을, 생명력을 강하게 하잖아요. 채소들을 이용해서 녹즙을 이렇게 이용해 드신다면 이 봄을 맞이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환절기에 오는 어떤 그 약한 기능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쑥이라든지 샐러리, 당근, 뭐 양배추, 미나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채소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봄에 좋은 녹즙 세 가지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